아시아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 미술 기획전과 함께 중국의 국보 사진 작가가 참여하는 북한 사진 특별전도 최초로 선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진 속 북한 초등학생 20여 명이 경직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진작가 왕거펑이 지난 2014년 평양에서 촬영한 대형 사진작품입니다. 북한 건국절 행사에 초청될 만큼 중국에서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작가의 희귀작품이 이번 비엔날레에서 선보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북한 미술전 외에도 북한 사진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이곳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화물 상자를 열었더니 푸른빛이 감도는 현대미술 작품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거를 형성하고 있는 사물들은 작은 씨앗 또는 쌀들입니다. 방글라데시 어떤 농촌 문화나 삶을 반영하면서 식민지의 아픔도 이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전시장에는 북한 그림 22점을 포함해 240여 작품이 차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995년 안티 비엔날레 운동으로 비엔날레 개최를 반대했던 작가들의 작품까지 선보이는 등 과거를 포용하는 열린 전시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 안티 비엔날레는 비엔날레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었고요. 당시에 과거의 정신이 지금 어떻게 현재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등등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로 전 세계 43개국의 작가 165명이 참여하는 2018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